저게 뭐야 진짜. 지금까지 이런 만남은 없었다. 긴장하라. 방심하는 순간 마음을 뺏긴다. 여심 강탈 흥행 대박 천만 배우 공유씨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스타 공유씨가 강남에 떴습니다. 네. 초희야 일어나 빨리. 공유지. 발표는 팬카페에 먼저 해주세요. 우리 공유 소같이 일하는구나. 그래서 누가 소유라고. 아 소유 소유. 오 천만 배우. 연애가 지금 아들 나온다고 봤는데. 네. 어떠세요? 요즘에 그 전작이 워낙 흥행을 해서 좀 부담되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기분 좋은 흥분이세요? 어떠세요? 뭐 당연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기쁜 일인데 네. 제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떨떨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계속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그 어떤 천만 배우로서의 인기를 실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혹시 팬들에게 듣는 소리가 달라지거나 이런 게 있나요? 뭐 부산행 이후로 예, 새로운 팬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걸 체감해요. 요즘에. 네. 자 그런데요. 네. 걸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공유 씨 등장과 동시에 강남 일대가 마비돼서 저희가 오도 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진행하면 위험하니까 넓은 곳으로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길게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몰렸어요. 뭐 어떠세요? 일단 이 강남역 마비를 일으킨 주인공으로서. 아니요, 전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겸손하시네요. 예. 우와. 아니, 그나저나 공유 씨가 있어요. 아, 저도 지금 딱 차에서 내려서 봤는데 네. 일부러 여기 잡으신 거예요? 광고계도 접수한 남자 공유. 시민분들 좀 만나보세요. 자, 이때. 울면서 등장한 여학생 무슨 사연일까요? 울어요. 계속 울어요. 왜 울어요? 울지 마. 왜? 잘생겨서 울 거예요. 중학교 1학년? 1학년이어서 마음이 어린가 봐. 아 그렇구나. 오빠를 언제 빠지게 됐어요? 무슨 오빠야 삼촌인데. 오빠예요 삼촌이에요 아저씨예요. 아 잘생기면 다 오빠래요. 오빠를 허해 주세요. 여기는? 저는 뭐예요 저는? 예? 네? 내가 공유씨가 오빠랑 악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귀엽다. 또 울어요. 왜 공유씨를 만나면 우는 걸까요? 즐겨요. 괜찮아요. 공유오빠가 좋아요 싫어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어떡해. 엄마 아빠보다 좋아요? 아 그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침착하고. 고이. 오빠한테 바라는 점 있으면 팬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세요. 아 결혼 발표는 팬카페에 먼저 해주세요. 아 나중에 내가 할게. 네. 나중에 언젠가 한다면.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 다행이다. 나중에 먼 날에. 나중에 내가 만약에 진짜 하게 되면. 저는 원래 팬카페에다가 남기려고 했었어요. 아, 약속 손가락 걸고 약속 한번 해요. 네. 오케이. 제일 최근에 본 작품이 뭐예요? 부산행 보셨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신작을 들고 나오셨는데 제목 알아요? 자, 고기 오빠가 보고 있습니다. 1장? 어? 뭐라고요?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장. 컨닝을 잘못했어요.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밀정이라는 영화. 밀정. 공유 오빠가 모닝콜을 녹음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감사해요. 초희야 일어나 빨리. 새벽 운동 가야지. 만나고 싶었어요. 인터뷰하고 싶었어요. 아 이행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행시 하고 싶어. 이행시. 아,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같이 그러면, 왔어요? 같이 네. 왔어? 오라네요. 여자친구. 네. 아니 여자친구 보면 공유 씨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너구리 같은 거. 아 매력이 너구리야? 아니 매력이 너구리인가요? 그러니까 귀엽다라는 얘기죠. 네. 저는 이제 뭐 공룡도 들어봤고 네. 동물들을 몇 개 들어봤는데 또 너구리는 처음 들어요. 귀엽다라는 의미로. 칭찬이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가 공유 씨랑 악수해도 돼요? 뽕도 돼요. 와, 악수라군요. 여자친구 진짜 멋있다. 잘 맞았네. 진짜. 이날 정말 더웠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도 무색하게 만들었던 공유 효과. 유쾌한 시민분들 그리고 유쾌한 공유 씨 덕분에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자, 자리를 옮겨서 천만 배우 공유 씨의 매력을 탐구해 볼게요. 이렇게들 표현하시네요, 다들. 공유가 올해는 아주 작정하고 영화를 개봉한다. 사실은 뭐 부산행이랑 밀정 같은 경우는 네. 올해 원래 개봉 예정이 맞았는데 남가요 같은 경우는 원래 먼저 개봉했어야 됐는데 그게 미뤄지면서 한 해에 네. 새 작품이 돼버린 거죠. 예.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캐릭터의 모습을 이렇게 1년에 연달아 3번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도 저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놈들이 널 왜 풀어줬는지 아직 모르겠어. 의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쳤어. 의열단과 일본 경찰 사이의 암투와 회유를 그린 영화 밀정. 송강호, 공유, 한지민 씨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유 대 송강호, 송강호 대 공유. 뭐 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와 아, 진짜 불꽃 튀었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VS를 넣기에는 제가 아직 선배님이 약간 이렇게 놀리는 식으로 네, 네. 오 천만 배우 열심히 한 드라마 네가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 뭐 이번 영화에까지 좋은 기운이 쭉 이어졌으면 그 좋겠습니다. 그 말씀도 하세요 송강호 씨께서. 네, 안 되면 네 탓이라고. 그 만약에 공유 씨가 관객이라면 공유가 나옵니다. 무조건 믿고 보신 것 같습니까? 제가요? 네. 저는 안 봐요. 저는 약간 까탈스러운 관객인 것 같아요. 관객으로서는. 영화를 볼 때? 네. 때. 그래서 저는 제 호불호가 분명해서 전 더 따지고 볼 것 같아요. 네. 밀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와 상관없이 밀정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김지훈 감독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큰 감독님이시고 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송강호 선배님 네. 네. 저한테도 제가 관객으로서 믿고 보는 배우셨거든요. 연애가 중계가 관심 있는 검색어 연관 검색어 토크 네, 이어집니다. 제 주관적인 아, 네. 첫 번째 문화 볼게요. 커피. 커피 빠질 수 없죠. 단어와 참 잘 어울리는 배우. 네, 아무래도 드라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 커피 광고 모델처럼 드세요? 실제로 네. 드실 때도 어떠세요? 아니 그냥 그런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그냥? 네 가끔 저 커피 먹을 때 옆에서 저희 스태프들이 그래요. 오빠 어제 술 드셨어요? 커피를 먹는데 따뜻한 커피를 먹는데 먹고 나서 아... 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연관 검색어 어깨 깡패고요. 와 이 마동석 씨를 왜소하게 만드는 공유 씨의 어깨. 제가 초등학교 때 예. 수영을 좀 오래 배워갖고 아 수영 네 그때 어깨와 가슴팍이 넓어졌어요. 전 지금 하면 늦었겠죠? 늦었어요. 성장판이 다친 지 100만 년이야 지금. 하세요. 늦었어 늦었어. 아니, 거기서 몸이 이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어깨 골격이 있는 사람이 몸이 커지잖아요. 근육이 많아져서 그러면 또 많은 옷을 소화를 못해요. 아 그래서 대표적인 이유가 요건 대표적인 경우가 예. 단추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항상 아우 그렇지 예,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 단추예요 이게 그렇지 가볼게요 각선미인데요 이 각선미 아, 저희...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 아, 이 사진 아세요 여러분? 여자 웬만한 여자 다리보다 더 아름다우신데요 조금 더 캐주얼하고 편하게 다가가려고 아. 이날 또 비가 오고 습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전 편하게 입어도 되겠다 해서 입은 건데 네. 이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슈가 될 줄 몰랐어요. 자, 네 번째 현관 검색어 공다슬기 이게 야, 뭘까요? 송강호 씨가 네. 붙여준 별명. 별명 새로운 별명 공유는 말이야 그 7수에만 서식한다는 그 다슬기 같은 뭐 이러면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방송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생각도 못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 연관 검색 중에 이거는 계속 가져가고 싶다 하는 건 뭐 있으실까요? 일단 뭐 커피는 계속 함께 해야 커피 예. 이게 갑자기 바뀌면 예. 이 소비자들이 혼란이 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저는 선배님이 지어준 별명 다슬기. 마음에 들어요. 아 좋습니다. 항상 맑은 영혼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면 네, 네. 똑바로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 배우에 등극하신다면 연예가 중에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번 저는 이제 방송에 상관없이 네네. 정말 만약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다시... 저에게 연락을 다시 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신 것 같아요 네 솔직해서 더 멋진 배우 공유씨와 즐거운 데이트였고요 이번 영화도 흥행에 성공을 해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박나세요